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마감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등락폭 좀 있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에 살짝 상승 출발했으나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닥터K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안 좋다, 코스닥 조심하셔라 이야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우려하던 상황은 코스닥에서 나왔고요. 코스피는 하락폭 좀 줄이다가 하락폭 늘어나가다가 좀 줄이면서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17억 매도, 코스닥은 659억 매도, 기관은 코스닥 같이 매도했습니다. 358억. 자, 그에 비하면 거래소는 89억 매수해줬는데요. 장중에 선물 보시면 마감은 395개약 외국인 매수해줬는데 매도폭 2000개 가까이 갔다가 다시 500개로 들여줬다가 또 한 3000개 가까이 매도했다가 결국은 다시 왔다갔다 하면서 일단 시장 상당히 추가 상승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뭐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G20이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 29일 죄송합니다. 미국 중국 정상들 만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눈치 보는 관망세 보여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지지했던 2125라인을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2125는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10살이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저항권은 공교롭게도 60일과 120일에 이평선들 저항도 있는 그러한 권역이니까요. 현재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수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강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여기 강한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정황상 G20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얼마만큼 잘 합의를 이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은 연일 외국인 기관이 던지고 있고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나중에 뭐 업종별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만 5G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상당히 테마권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꼭대기에서 적절한 위치도 아니고 꼭대기에서 괜찮은 섹터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시고 매수를 했다면 상당폭 낙폭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신 분들은 서로 한마디 인사하면 좋겠죠. 자, 지금 현재 해외 선물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하자면요. 0.04% 야간 선물 시장 지금 강보합 유지 중이고요. 외국인이 146개 선물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옵션 2% 정도 상승, 풋옵션 0.86% 정도 하락. 그리고 해외 선물은 아직 개장 전이죠. 다우존스는 낙폭 좀 줄였네요. 아까 장중에 조금 더 늘었었는데 0.09%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24% 하락 중입니다. 자,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인사 한번 하자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혼자 하면 재밌겠습니까?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없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닥터K도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전일 코스닥 안 좋을 것 같다, 추가 하락할 것 같다 예측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요.
자, 5G 휴대폰 가지고 있던 거 청산했습니다. 하나는 손절을 한 5% 했고요. 하나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뭐 빠졌다고 숨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닥터케이는. 자, LG전자 여기 있는 IT 전기전자 중에서는 LG전자가 추세가 가장 괜찮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이고요. 오늘은 기관 내용이 좀 쌍끌이 매도가 났네요. 그죠? SK텔레콤은 하락한 추세 돌려내는 상승 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약간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LG전자와 SK텔레콤은 아직까지 뭐 지지권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중이고요.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던져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처질 거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자, 차익 실현했고요. 기관 외국인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자, 기아차도 장 초반에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죠. 전일 3분의 2 던졌고 그냥 그만 전일 던졌던 가격대 정도에서 그냥 적당히 닥터케이는 차익 실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강세 계속 보이고 있고요. 개별 소득세라 그럽니까 개소세라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 헷갈려요. 그죠? 그거 6월로 마감이었는데 6개월 더 연장한답니다. 그러면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환율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2,4분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매도입니까? 5월까지 강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6월은 좀 조정받습니다만 그럼 여기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2,4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동차에는 괜찮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선정한 1, 2, 3위 메이커 안에 현대차, 기아차가 포진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롱은 20% 정도 차익 실현 이후에 던지고 난 이후에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남북 경협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7,000원권 정도 한 밀려준다면 다시 편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괜찮게 보는 전기전자 섹터에서 한 종목은 SDI입니다. 전일 여기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인데 그죠?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요런 포인트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는 여기 이런 구간을 잘 노리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매도 견뎌렸어요. 자, 전일 21만 2천원권 여기 깨지는 거 보고 매도 의견 드리고 쭉 빠졌습니다. 장막판에 좀 들어 올렸습니다만 자 20만 4천원 정도 그리고 20만원 정도를 지키면 나중에 매수할 수 있다 했는데 20만 4천원 정도의 지지 120일 지지하고 반등하니까 그 부분은 뭐 매수한 분도 계신데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던데 어쨌든 20만 4천원 정도는 지지한 모습이니까 매수를 할 수 있었겠으나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에드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했다면 그죠? 적극적으로 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무너지는 거 보고 가지고 있는 거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짙고 외국인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세일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슨 세일을 노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던 5G 그리고 휴대폰 관련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 바이오 뭐 중간에 좀 난입니다만 그죠? 상당히 오늘 코스닥 쪽으로 낙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접근 금지하자 말씀드렸고 그 의견 잘 따랐다면 추가 낙폭 두들 맞지 않겠죠. 자, 시장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아침
아침하고 오후하고 또 다르다고 우리 유료 채팅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막 상승 추세 보이니까 추가하라 그랬거든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나중에 이거 던져버렸습니다. 다. 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야지. 닥터K 나중에 2부에는 크루드오일 매매를 할 텐데요. 샀다가 10초 안에 팔기도 합니다. 그건 물론 단타입니다만,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만, 추세가 상승할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상승할 것 같아서 상방으로 베팅했는데, 주식을 따지면 매수를 했는데, 이 무너지잖아요? 던져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는데, 버텨낼 재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빼고,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작은, 주식 보유 수일 겁니다. 9개, 10개까지도 가다가,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보수적으로 가겠다면서 차익실현 다다다닥 다 해내고 손절은 뭐 거의 한두 종목 정도밖에 안 되죠. 1% 정도 손절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한5% 정도 손절, 나머지는 다 플러스 내고 있고 먹으면 20% 30% 깨질 때 1% 5% 그렇게 한 것이 잘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팀K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뿌듯해요. 뭔가 하면 점점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그죠? 왜냐하면 포인트가 딱 되는 데서 매매를 하거든요.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깨질만 한 자리에서 깨졌느냐.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아 이거 좀 따라가면 좀 꼭대기인데 하는 걸 이제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알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갔다 깨지면 찝찝해요. 아유, 그래. 따라가면 저 꼭대기였는데. 그렇지 않고 살만한 자리다 싶어서 눌림목 이런 구간에서 샀는데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차익 실현하기에는 너무 뭐 옳은 거 없고. 무너졌을 때 던져버리면 손절을 했겠습니다만, 할 만한 자리에서 들어갔고, 그죠? 이유,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손절했다면 그것은,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실패. 이러면서.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종목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KMW 같은 종목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 꼭대기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사자마자 몇 프로 빠집니까? 4%. 그 다음에 또 4%. 한10% 가까이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한번더 처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그냥 15% 20%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럼 닥터케인이 꼬르고 있어요. 그죠? 1등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그죠? 35,000원권 정도, 33,500원 정도까지 밀리면 한번 리바운드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다 밀리도 밀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 내일 한번 다이렉트로 밀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세일을 이용할 겁니다. 그것은 1등주에 한해서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어떻게? 애프리카 TV. 아유, 발음 괜찮습니까? 이렇게 쭉 우상향 잘 가던 종목, 이런 거는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질 때, 그죠? 반등 넣는 거, 여기서 한번 끊어 먹었었고, 이렇게 반등 넣을 때, 이렇게 박스권 한번 이루고 밀려도 밀린다, 이거죠? 그러한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곤란해요. 애프리카 TV, 이제 반등 넣어도 여기 강하게 못 넘어가면, 이평선이 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헤딩 왔다 갔다 하다가 훅 밀립니다. 이제 접근 안 해요. 자, 그것뿐입니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휠라 코리아. 그죠?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죠? 살수 있다 했고, 올라가고. 그죠? 자, 그러나 여기 밑으로 이제 무너지면 이것도 이제 힘이 거의 다된 거예요. 여기 위로 계속, 안 무너지고, 유지되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야 추가 상승 가능한데, 자, 밑으로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한 번, 두번 자꾸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밑으로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기법 한번 써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갔잖아. 그러면 대번에 이만큼 밀리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그러면 그 리바운드 한번 먹으러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 있고 경롱 잡아줘야죠. 그죠? 여기 눌려주면 또 한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살 종목 천지입니다. 슈프리마 같은 것도 좀 눌려주면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폐기물 관련인데 코엔텍 같은 것도 좀 관심이 있고. 자, 요점은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 잘 가는 놈은 조정 받아가지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사면 안 된다. 그게 요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두 종목밖에 없고 축소를 했고, 오늘은 여기 관심 종목 있는 군에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하고 빠르게 업종 대표주들 한번 빠르게 넘어가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 괜찮긴 하나 조금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고요. 자, LS 산전이 2차 전지 쪽인데 이거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240일 위에 있습니다만 외국인 자꾸 들어오고 있죠. 위로 한번 쏘온다면 이거 갈 수 있다. 55,000까지 갈 수 있다. 노려보겠다. 그 다음에 일신산업은 선풍기 관련인데 대박 올랐다가 밀리고 있죠. 여기까지 한번 더 밀리길 기다리고 있어요. 뭐 2,000원짜리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잘 안 하는데 선풍기 관련돼 있는 이번에 또 폭염이 있다니까, 그죠? 한번 밀려주면 리바운드 노리러 간다. 그렇게 접근했던 게 뭐다? 폐기물 관련 쪽으로 인선 ENT를 그렇게 노렸죠. 잘 가던 종목 대박 밀리니까 여기서 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모든 이평선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들어가는 여기가 기본입니다. 나머지 여기서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지 정석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휴대폰 관련 그리고 5G와도 약간 관련 있는 지문 인식 슈프리마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닥터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먹고 30% 끊어먹고 나왔는데 추가 상승할로 폼 잡고 있는데요. 욕심 없습니다. 그죠? 욕심 없어요. 자, 뭐 물리면 큰일 나니까요. 자, 파트론도 끝내주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일단. 자, YSL도 접근했던 종목이고, 18,000원 정도로 눌려준다면, 관심 있고요. 핸드폰 쪽에 특정 주파수 잡아내는, 부품 만드는 회사. 자, 삼지전자는 전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밑으로 5G가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안 밀리고 있네요. 관심권은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휴대폰 부품 관련. 자, 여기 부위에서 고점 부위에서 지금 부담감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한 여기 밑으로 처지면 한번 관심 가져볼까. 당장 관심 없어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이제 핀테크 쪽으로도 관심만 가져보겠다. 밑으로 왕창 한번 밀려주면 이것도 관심 있어요. 신용평가 기간이죠. 자, 유니크 이것은 수소차 관련인데 대박 날랐고 눌려주고 재상승 오늘 좀 상승했거든요. 그죠? 관심 있습니다. 근데 기관의 수급이 별로라서 관심권에서 많이 제외해놨어요.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 포스코 ICT 아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LS 한전하고 비슷해요. 그죠? 하나 빼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위에 이평선 하나 빼고 다 돌려냈어요. 관심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잘 끊어내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이제 좀 관심권에는 있어요. 이거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돌파 초기는 안 들어가요. 넷마블 대박 밀렸고 카카오 괜찮네요. 그죠? 카카오 김범수 의장입니까? 카카오뱅크 지분 늘리는 거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 중간에 광고 삽입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슈를 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뭐 짧게 먹고 나왔는데, 그죠? 카카오도 기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자, 삼성중고 고점을 잘 팔아먹고 나왔고요. 삼성 잘못했습니다. 삼성중고 고점 잘 팔아먹고 나왔고요. 삼성중고 팔고 대우조선해양 교체. 대우조선해양도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겠다 이야기했고요. 자,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 휴젤, 그리고 유한양행 정도 관심 있다. 휴젤 양호하네요. 그죠? 좀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관심 있는데 비교적 좀 무거우니까 LG전자로 지금 선택을 해놨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 한온 시스템. 자, 그래서 지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고점에 잘못 물리면 상당히 손실폭 커질 수 있다. 단기간에. 특히나 신용이라든지 미수 써서 그냥 2, 3일 그대로 두드려 맞으면 바로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지금 코스닥 수급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 개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부위에서 계속 매도 나오고 있는데 20일도 이탈하는데 뭐가 그래 좋다고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이에요. 코스닥 당장은 접근 안 하시는 게 나아 보인다. 그렇게 전 생각해요.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지금 코스닥 안 좋다는 이야기 여기부터 하고 있었고 그대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전일 다 던지고 코스닥 추가 하락폭 안 두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시장 판단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마무리할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마감 시황하고 체크했으니까 마무리할 건데요. 기관 외국인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항권이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G20이 발표 이후로 아마 기관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든 어쩌든 할것 같은데요. 그 이전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노이 때 생각나시죠? 상상을 뒤엎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와, 회담장에 안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죠? 그러한 돌발 변수가 있고 미국, 중국 만났는데 그냥 서로 핵 돌리고 등 돌리고 가버리고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 때문입니까? 조금 관망한 자세가 매니저들에게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강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 정도로만 컨트롤하겠다. 그리고 조정 적당히 받으면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 세일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조정 적당히 잘 받는지 여부 그리고 주도주군이 어딘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고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한 5분 쉬었다가 2부 이제 크루드 오일로 실전 매매하면서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